할머니 보시면 싫어하실 텐데. 하지 말까 그럼? 아유 좋다야 계속해.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셨대? 너무 잘해주셔서 이 누님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야. 누나, 누나도 해찬이 낳을 때 그렇게 힘들었어? 힘들기만? 완전 죽다 살았지. 갑자기 그 얘기는 왜? 오늘 임산부를 구했거든. 근데 산통 겪는 걸 직접 본 건 처음이라서. 세상 엄마들 다 그렇게 자식 낳는 거야. 니들 남자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.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목숨 걸고 낳는 게 어떤 건지. 애 낳을 때야 엄마 생각이 절로 나더라. 그래? 난 누나가 혜찬이한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더 이해 안 가던데. 아유 참. 나 좀 가서 씻어야겠다. 싫어, 안 가. 왜? 우리야, 엄마한테 말해줘야 엄마가 허락을 해주지. 나 머리 아파. 응? 열도 없고 괜찮은데? 나 배 아파. 우리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응가도 잘 했는데? 유치원에 가면 아플 것 같아. 다음 주 아빠와 함께하는 꼬마 요리사 교실 있습니다. 참석 여부 알려주세요. 우리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은 거지? 하나도? 아빠 대신 엄마가 가면 되지? 엄마가 아빠야?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오는데. 아빠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잖아. 우리야, 삼촌이 갈게. 삼촌이? 그래, 삼촌이 가면 되겠네. 삼촌 요리 잘하는 거 알지? 잘생긴 삼촌이 요리까지 기가 막히게 하면 어? 우리 뽕이 거기서도 1등 하겠네? 진짜? 진짜지 그럼. 자, 약속. 약속? 도장? 도장, 복사, 복사? 커팅! 오늘은 삼촌이 유치원에 데려다 줄까? 응! 가자!